이천시 국민의힘 소속인 시도위원들이 현충일 전날인 지난 6월 5일 토요일 이천시 국민의힘 당원 일부와 시도위원 등 38명이 참석해 술과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11시경 여주시 금사면 주롱리 계곡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6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놓고 방역법을 위반해가면서 술과 식사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날 함께한 국민의힘 호원 도의원과 김하식 시의원, 김일중 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일부 당원 등 38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펜션 주인은 작년에도 이번처럼 식사를 했고 당시에는 송석준 의원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참석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코로나 그 뭐 열 체크나 뭐 이런 이름이나 성명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셨나요? 어르신 그분들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나요? 11시쯤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11시쯤 넘으면 와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시에는 나왔기 때문에 2시도 아니라 같이 식사들 하시고 뭐 술도 한 잔씩도 하시고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모임이 그게 뭐 시도위원 간담회 단합대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냥 그거 갔다가 네. 그냥 바로 왔어요. 어. 왜냐면 저는 초대 이런 것도 거의 당협에 그런 것도 안 쓰고 이랬잖아. 그래서 그게 어쨌건 지금 여주시에서 이걸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군산에서 온 사람들이 했다 뭐 이렇게 거기다 기재를 해놨다는 거예요. 잠깐 통화 괜찮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 지난 6월 5일날 네. 그 우리 국민의힘 이천시당에서 시도위원 단합대회를 여주에서 금사면에서 했는데 펜션에서 네. 그때 60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40명이 모여서 이게 모임이 어떤 모임이요 이게? 글쎄요 저는 글쎄요 제가 한번 그때 일정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참석했던데 네. 뭐 이제 김일중 의원도 참석했잖아 그때요? 네 한번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 다시 드릴게요 부장님. 뭐 언제 연락을 주겠다는 거야? 이거 행사 우선 끝나고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날 이제 그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모임이 어떤 예. 성격이었냐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모임 어쨌든 그 박 국장이 그 우리 그 협의회장들하고 네명 모여서 예예. 각자들 거리두기 해서 저기 그 계곡 같은 데 거리두기를 높게 두면은 문제 없이 그 되는 자리인데 네. 와서 인사는 우리 하고 있을 테니까 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어쨌든 거리두기 그냥 바깥에 나와서도 거리두기가 그렇게 산에서 먹으면 아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걸리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가 잘못을 했고요. 미안합니다. 또 의원들만 참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 나올 때 그 요즘 그 단속반이 와가지고 20분 안에로 나가 철수하면은 문제 안 삼겠다. 뭐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나온 거니까. 예, 어쨌든 그때 네. 거리두기 그 위반한 것 같아서 뭐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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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예. 그 여기 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요?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지금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 거는 지금 자료에서 확인을 받았고요. 방수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방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 입장도 내가 듣기에는 뭐 다른 게 지금 처리하시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나가면 시도 불편하니까 그냥 이참에 제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